1일차 기록 3월 18일입니다. 오늘은 따로 운동을 못할 것 같아서 3km 거리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조깅을 해서 갈 거예요. 다녀오겠습니다. 저의 첫 끼. 라떼는 역시 풀밭에. 풀밭의 땀 3시에 먹는 저의 첫 끼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다. 아,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, 제가 한 거라곤 전자레인지 돌리기. 어머니, 잘 먹을게요. 밥. 전자레인지 돌린 계란. 계란마저 요리하지 않아. 케찹. 여기 나물. 이거 뭐 고추 반찬? 이거 명태인가? 모르겠어. 김. 유후! 엄마가 해주셔서 엄마가 안 짜고 되게 맛있게 해주세요. 늦은 시간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하루에 밥을 너무 못 먹었을 때 저녁을 안 먹으면 오히려 새벽에 깨서 뭘 먹게 돼서 오히려 늦었어도 지금 먹습니다. 이렇게 나의 패턴을 계속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. 지금 안 먹으면 오히려 새벽에 깨서 잠도 설치고 밤에 아마 먹을 거예요.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, 이렇게 먹겠습니다. 야옹! 3시에 먹는 두 번째 식사. 오전 수업하고 발성 학원 갔다가 왔습니다. 엄청 배고파요. 제가 아마 집밥 영상이 되게 많을 텐데, 이게 다이어트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달의 민족을 너무 시켜 먹었더니 사 먹는 음식이 질렸어요.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일을 끝나고 와인을 먹고 있습니다. 이 와인이 엄청 맛있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. 여기 파스타도 정말 맛있고, 그렇게도 맛있는데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을. 술 먹은 다음 날 저희 아침입니다. 상큼하게 먹고 싶어서 샐러드를 먹으려다가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, 아, 이러다 일주일 내내 집밥만 보여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. 반찬도 원래 일식 속찬이 좋은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어휴, 9첩 반상입니다, 무려. 이 낫또는 그 유튜버 헤이즐 언니 드시는 거 보고, 헤이즐님? 예쁘면 다 언니니까. 드시는 거 보고 먹고 싶어서 미니 언니 공구하시는 거에서 주문해봤고. 반찬, 엄마 반찬, 엄마 반찬, 엄마 반찬. 옆집 이모가 주신 김. 제가 유일하게 한 요리. 개후. 전자레인지에 돌린 계란 후라이. 엄마가 만드시래겠고. 아니, 냉이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먹겠습니다.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? 벌써 행복해. 짱, 역시. 맛있어. 냉이국을 김에 싸 먹어요. 반찬은 너무 맑은 것 같아. 한번 넣어 시켰는데 다른 맛도 있고. 잘 먹었습니다. 망태 놓고 다 먹었어.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? 잘 먹었습니다. 5시에 먹는 저녁입니다. 엄청 푸짐해. 아직 솔직히 배가 조금 안 고픈데, 6시부터 9시까지 연강이라서 지금 안 먹으면 수업할 때도 배고프고, 끝나고 먹으면 또 시간이 늦으니까 오늘은 지금 먹겠습니다. 새벽 4시 반에 먹는 아침. 진짜 이러다 일주일 내내 집밥만 나올 기세인데, 일찍 깼는데 배고파서 그냥 아침 먹습니다. 저 시간 되게 자유분방하죠?
집에 와서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려고 누웠습니다. 와인은 가끔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항상 저는 이걸 먹으면 먹을 때 좋기도 하지만 먹고 나서 이런 건안 좋구나를 다시 항상 되돌아봅니다. 그러면 무조건 그냥 마냥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싶으면 먹는데 저녁에 이렇게 머리 아플 게 싫으면 그걸 위해서 안 먹는 거죠.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. 식욕은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거랍니다. 나이. 지금은 새벽 2시 반입니다. 야식이에요. 진짜 오랜만에 야식 먹는다. 옛날엔 야식 습관 못 고쳐서 너무 힘들었는데. 아무튼 근데 4시부터 술 먹었더니 4시부터 7시까지 와인을 마셨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막 이런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청담 풀밭에 도착했습니다. 풀밭에 라떼를 먹으러 왔습니다. 그리고 배고파서 에그타르트랑 계란 중에 고민하다가 계란. 밥 먹으러 갈 거긴 한데 너무 배고파서 샀습니다. 올리브영에 뭐 사면서 이거 먹고 밥 먹을 거예요. 너무 급격하게 배고파져서 오는 길에 이걸 사 먹었는데 이런 다이어트 간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쟁여두지 마세요. 쟁여두면 필요 이상으로 먹고요. 굳이 내가 디저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입이 심심하다. 그럴 때는 이런 다이어트 간식도 맛있게 나오니까 이용하면 좋죠.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급격하게 허기가 지는데 그대로 밥을 먹으면 왕창 먹을 것 같다. 그러면 이런 거를 먹어주는 게 좋고 아니다. 굳이 이거 먹어서 칼로리 추가시키느니 바로 먹는 게더 좋다 하면은 바로 드시면 돼요. 정답은 없습니다. 저녁입니다. 연어덮밥. 밥은 반 공기가 들었어요. 연어덮밥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포장해 와서 예쁘게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얘는 컵누들인데 라면이 조금 당기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진짜 라면이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먹으면 되는데 크게 안 당기고 뭐 며칠 맛있게 먹었고 그냥 뭐 라면 국물 정도 당긴다 싶을 때 활용하면은 좋아요. 맛있겠죠? 저도 되게 급하게 먹거든요. 그럴 때는 집에서 먹을 때만 좀 가능한 거긴 한데 이 정도 먹고 일단 딴짓을 하고 놀다가 와서 먹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. 급하게 먹어버리면 맛도 못 느끼고 아쉽잖아요. 그리고 좀 놀다 마저 먹으면 됩니다. 나무! 어기요! 어기요! 이 나무! 이 나무 어디 있는지 다 보여, 바보야. 아이, 저 고양이 너무 귀엽네. 하지 말어 아이 거들어 이 뭐 끊어진 소리가 났어. 이불 세탁 완성. 이불을 교체하고 왔는데 엄청 숨차요. 이제 먹겠습니다. 숨차. 숨 고르고 천천히 먹을게요. 아침 일찍 치과 다녀와서 먹는 첫 끼입니다. 이거 먹고 2시 반에 미팅이 있어서 먹고 바로 가야 돼요. 앞에 마마스 단호박 스프 엄청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폭풍이라고 5시 반에 먹는 저녁입니다. 진짜 맛있어. 이것보다 더 맛있겠다. 여긴 제가 왜 추천하냐면 샐러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샐러드라면 나도 샐러드가 좋아질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웬만한 맛집 뭐 1인분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퀄리티도 되게 좋고. 상호가 올라보였는데 알라보로 바뀌었어요.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. 알라보입니다.
아,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 맛있냐. 아, 진짜 맛있다. 이 알라보 카페는 제 책에도 나와요. 추천하는 건강 카페로. 이렇게 밥이랑. 이건 솔직히 다이어트식이 아니다. 건강식이지.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 자주 이용합니다. 너무 맛있어. 와. 미간 찌푸려지는 맛이야. 여러분들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 넣어도 되냐고요? 넣으세요.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. 샐러드 가뜩이나 건강식인데 뭘 드레싱까지 안 먹습니까? 나트륨이 한식에서 과해져서 문제지. 그걸 또 많이 먹으니까 과해지는 거지. 이 정도 먹는다고. 나트륨 과다 아닙니다. 뭐 여기 지방 들어있든 이 정도 먹는데.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데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. 지금 저녁 12시인데 너무 갑자기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거예요.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은 짜파게티가. 근데 지금 먹으면 내일 붓고 내일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지금 이렇게 먹고 짜파게티 먹고 싶으면 내일 점심에 오히려 훨씬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밥 조금 먹을 거예요. 물론 늦게 먹는 게 건강에 안 좋지만 지금 짜파게티 먹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? 이거 스타벅스 새로 나온 샌드위치인데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와봤습니다. 이렇게 먹고 수업 들어갈 거예요. 오, 단면 아보카도랑 새우랑 제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. 짜파게티 먹습니다. 근데 스튜디오에서 먹으면 냄새 나서 돌려서 갈 거예요. 스파게티를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의 밥상은 샐러드 다이어트랄까? 왜냐면 샐러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나. 샐러드는 그냥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제가 샐러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같이 야채를 먹고 싶어서 그냥 사왔습니다. 별 의미 없어요. 먹고 싶어서 사온 거. 어제 야식으로 먹었으면 이만큼 맛있게 못 먹었지.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거 굳었다. 어떡해. 짜파게티랑 짜장 라면? 짜장 볶기? 그냥 짜장 볶기로 했어요. 왜 싱겁지? 맛이 왜 이러지? 뭐야? 컵라면을 못 만들면 어떡해? 뭐지? 뭐야? 뭐가 문제야? 뭐야? 아, 그냥 끓여 먹었어야 됐나? 내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닌데?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하니까 맛있는데? 뭐지? 왜 이렇게 싱겁지? 왜 싱겁지? 치즈 때문인가? 나 뭘 잘못했지? 제가 만드는 과정 영상 아까 찍었거든요. 대감튀.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? 난 정말 궁금하다. 얘가 원래 이런 맛일까? 여러분들 얘 원래 짜파게티보다 싱거워요? 아, 대답이 들리지 않는군. 네 덕분에 오늘 다이어트 했다.